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시계 리뷰를 하는 대신에 브랜드의 담당자분을 직접 모셨습니다. 멀리 덴마크에서 저희 채널을 위해서 날아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덴마크 스코브 안데르센의 이지입니다. 저희 채널 처음 나오신 건 아니시죠? 네. 작년 이맘때쯤에 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컬렉션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컬렉션의 수준이 장난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빈티지 IWC도 보여주시고, 막, 독사 시계도 보여주시고, 네. 그래가지고, 시계 커뮤니티에서 막, 이분이랑 결혼해야 된다고, 막, 자제분이, 네, 둘이 있습니다. 네, 근데 결혼. 늦으셨습니다. 시계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하시는 분이 또 시계 브랜드의 한국 마켓 담당자를 하신다는 게또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이렇게 방문해 주셔가지고 직접 신제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해가지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또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워치 인사이드라고 제가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또 스코브 안데르센 특집이 있기 때문에 좀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할인 혜택도 평소보다 좀 풍성하게 마련해 주시고 신제품 라인업 좀 흥미롭게 꾸려주신 것 같아요. 뭐부터 보면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런칭한 1960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저희 채널에서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전에 나왔던 색상으로 블랙이랑 화이트였죠. 그때는 스펙이랑 만듦새가 기존의 스코브 안데르센 모델에 비해서 좋아졌다는 거는 깨달았지만은 막 저한테 파고드는 거는 솔직히 못 느꼈거든요. 근데 요 팬더 모델? 이걸 보고 나서 아, 이 모델의 이름이 왜1960 크로노그래프인가 이런 거를 깨닫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갈망하는 1960년대의 그 전설적인 빈티지 크로노그래프의 느낌이 드디어 저한테 전달되는 느낌? 사실 많은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레트로풍의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를 다 하나쯤 만들잖아요. 근데 스코브 안데르센의 장점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어떤 브랜드는 빈티지 디자인을 강조하면서 방수 성능 같은 걸 놓치고 그러는데 네. 스코브 안데르센의 이 시계는 100m 방수 성능에 스크류다운 달아주면서 또 60년대 시계 같은 느낌은 또 그대로 갖고 있어서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 같은 느낌? 손목에 딱 올려보고 이 브레이슬릿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브레이슬릿 하려면 돈좀더 내야 되죠, 이거. 4만 원을 더 추가로 내셔야 네. 근데 이 브레이슬릿 꽃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브레이슬릿이 약간 60년대 풍이에요. 너덜너덜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물론 뒤에 보시면은 이게 엔드링크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꽉차 있는 현대적인 엔드링크고 클래스프도 네. 밀드 클래스프라서 요즘 브레이슬릿이에요. 분명히 요즘 브레이슬릿인데 링크 마디마디의 이그 일부러 약간 빈 공간 같은 걸 네, 만들어서 느슨하게 예, 해서 느슨하게 찰랑거리는 찰랑거리는 느낌. 옛날 그 느낌을 네. 만들어서 차고 있으면은 아빠가 물려준 예전에 전설적인 그 레이싱 시계를 차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70년대의 스피드마스터를 컬렉션에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시절 브레이슬릿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오는 것 같아요. 디자이너의 의도가. 그래서 저는 꼭 이거 해보시라고. 그리고 이게 40mm의 러그트러그가 한 48? 네, 자막으로 아마 정확하게 나갈 텐데 이게 약간 그 40mm지만은 조금 크게 느껴져요. 통상적인 40mm보다는. 근데 전설적인 그 시계의 핏이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차보시면은. 그러니까 뭔가 모든 요소에서 레트로 크로노그래프의 크기까지 좀 많이 연상되는 그런 시계이고, 예전에 보면은 시계 제조사는 다 다르지만은 싱어라고 하나의 다이얼 제조사가 모든 다이얼을 다 제조해줬잖아요. 그 싱어 다이얼의 특징 같은 것도 이 금속 인덱셀 모양 같은 거에서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재현하고 있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다이얼 퀄리티는 저는 이 가격대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 스코브 안데르센이 다이얼 퀄리티가 서서히 좋아지더라고요. 이 클로즈업을 해보면은 시분침의 경계면 같은 것도 점점 깨끗해지고 프린트의 해상도 같은 것도 좋아지고 있어요. 그 인덱스가 삐뚤어지는 거가 가끔씩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 판다와 이 네. 미드나잇 블루 이렇게 2종으로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뭐가 더 마음에 드세요, 개인적으로? 둘다 너무 이렇게 매력이 달라서 꼽기가 어렵긴 근데 하지만. 미드나잇 블루가
진짜 블루라기보다는 네. 옛날에 검은색으로 나온 시계가 햇빛에 많이 나가가지고 파란색으로 맛이 간 걸 재현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이에요. 제가 봤을 땐 검은색이에요. 제가 봤을 땐 네이비인데. 제가 카메라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네. 검은색. 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색감을 담기가 조금 네. 어려워요 카메라에. 이게. 근데 이게 블랙이랑 또 같이 있으면 이 네. 네이비라는 색깔이 더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검은색이랑 네. 있으면은 파란빛이 돈다는 게 느껴지긴 하는데 저라면 이거 블랙이라고 부를 것 같아요. 파란기 도는 블랙 정도로. 그러니까 빛 받으면은 약간 푸른 기운이 느껴지긴 하는데 약간만이라도 어둡거나 뭐 조명 컨디션에 따라서는 거의 블랙으로 보이는. 저는 이게 파란색 색감이 들어있어서 네. 좀 다이얼에서 로맨틱한 그런 느낌이 네. 네.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그 선주문 에디션으로 봤었던 블랙을 제가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또 이 네이비만의 그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될 게 실물을 못 보고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족하는 리뷰도 많긴 하지만은 기대랑 달라서 악플이 아쉽게도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악플이 나오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은 유리에서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싱글돔이잖아요. 싱글돔이라는 게 시계 상식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바깥쪽만 돔이고 안쪽은 평면인 걸 싱글돔이라고 부르는데 장점은 이게 빈티지풍의 시계잖아요. 네. 그래서 돋보기처럼 다이얼을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되게 신비로운 느낌이 들죠. 그리고 이게 옛날에는 아크릴로 시계를 만들었으니까 아크릴 유리가 원래 좀 탁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크릴 유리로 만들었을 때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시계 컨셉이랑 잘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싱글돔은 내부랑 외부가 곡률이 다르니까 항상 네. 빛이 좀 난반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 때문에 기대랑 다르다는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악플을 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다이얼 색상에 따라서 난반사가 네. 적게 생기는 색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이얼 색상이 밝고 매트하면은 네. 좀 난반사가 적게 생겨서 그러니까 오늘 두 개 중에서는 펜더가 좀 네. 난반사가 적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신경 쓰이는 분들은 다이얼 색상도 좀 보면서 결정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시계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은 스코 반데르센에서는 좀 덜 밀고 싶어 했던 것 같지만은 제가 막 우겨가지고 리스트에 넣은 시계가 있잖아요. 그게 덴마크 국가대표팀 스페셜 에디션 GMT 시계였는데 네. 기본적인 틀 자체는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1982 GMT 시계랑 비슷하긴 한데 덴마크 브랜드인데 국가대표팀의 스페셜 에디션을 만드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디자인 팀의 역량을 다 쏟아부은 느낌? 재밌는 디테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일단 사이즈는 원래도 좋았어요. 이게 41mm인데 이게 약간 40mm처럼 저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게 40mm인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보다 약간 작게 느껴져요. 네. 실제 체감은. 이게 혹시 그래도 크다고 느껴지는 분들을 위해선 36mm 버전도 있는데 네. 이거 저희 채널에 노생활님이 차고 있는 영상이 지금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나 손목이 가는 남자분들을 위해서 36mm 버전도 있고 재밌는 디테일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시계 자체가 흰색과 빨간색, 레드와 화이트의 그 덴마크 국기 컬러를 컨셉으로 하고 있고 이 가장 눈에 띄는 요소는 베젤의 이 12에만 이 흰색 바탕이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축구 대표팀의 12번째 선수를 뜻하는 이 팬분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6시 방향 하단에 덴마크 국기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 하단에 For Denmark라고 네. 이 알파벳으로 쓰여 있는데 왜 영어 표기에 그 DENMARK가 아니라 왜 DAN으로 시작하는 표기냐, 뭔가 오자가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덴마크어로 덴마크를 뜻하는 표기예요.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용두가 네. 축구공 모양으로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이 용두 모양도 양파 모양이에요. 네. 디테일이 있고 네. 모양 자체는 양파고 표면에 네. 축구공을 각인을 해놨어요. 그리고 GMT 시계인데 다이버 시계 못지않은 100m 방수 성능의 스크루드 한 크라운이고 네. 거기다가 챕터링에 45분까지 세부 눈금을 촘촘하게 넣어놨는데
이게 축구 전반전 후반전 할 때 45분을 이렇게 표현한 네, 거라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깨알 같은 재밌는 디테일을 많이 넣어놨어요. 우리가 스코어 반데르센 시계를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한국의 소비자가 매력적으로 느끼게 된다면 덴마크 대표팀을 응원해서 이 시계를 사지는 않겠죠. 그런 분들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뭔가 스위스 시계나 일본 시계 같은 주류 시계에서 느낄 수 없는 독특한 북유럽 감성이 있기 때문일 텐데 그런 거 어디서 느끼겠어요? 그런 게 가장 많이 반영된 시계가 있으면은 그런 시계를 한국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될 텐데 이거 덴마크 축구 대표팀 시계라고 별로 한국에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직접 길게 메일 써가지고 사실 덴마크 국기 색깔이 예쁘잖아요. 시계에 네, 넣으면은 이렇게 예쁘고 너네 시계의 정체성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왜 알리질 않느냐, 이거는 보여주면은 괜찮을 거다, 거기다가 실용적이고 GMT 시계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좋고, 이거를 안 보여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얘기할 거리도 정말 많고 한국 시장에 소개를 하고 싶지 않았다기보다 회사의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네. 말씀을 드려도 되나 모르겠지만 네. 시계가 지금 네이버 판매가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추가 줄을 하나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32만 원의 정가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다른 GMT 시계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가격이 월등히 저렴하다는 걸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저희가 이 한 개를 판매를 했을 때 거의 마진이 남지 않는 이제 시계이고 축구 팬들을 위해서 만든 시계이기 때문에 가격을 크게 높이지 않고 네. 덴마크 축구 팬들을 위해서 좀 나눠주는 시계인 거죠. 네, 가격을 일부러 더 저렴하게 책정을 한 시계였었어요. 저도 사실은 우리나라식 표현대로 하면 좀 혜자 같은 시계인 것 같아서 근데 스코어 반데르센이 한국 시장에서 아직은 좀 더 알려야 되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가격에 비해서 스펙 좀 꽉꽉 넣은 그런 시계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마진이 안 맞는 거는 니네 네. 사정이지. 이 덴마크 내셔널팀 에디션을 다른 한국이나 뭐 일본이나 뭐 다른 아시안 시장의 고객분들이 얼만큼 좋아해 주시고 반응을 해 주실까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냥 우리는 이건 덴마크 회사의 시계로 보고 사는 거죠. 덴마크 회사의 GMT 시계로 그렇게 봐주시면 저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북유럽 브랜드의 흰색 다이얼은 뭔가 로망을 자극하는 게 있어요. 겨울 나라의 겨울 다이얼이 주는 그 느낌이 눈 설경 네. 같은 느낌 네. 있나요? 진정성도 있는 것 같고 그 나라에서 만든 겨울 다이얼은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도 팬덤은 되게 탐나지만은 이것보다 심지어 더 덴마크 에디션이 제일 매력적인 것 같아요. 부스른 1960 크로노그래프가 더 낫다는 얘기도 해야 되겠다. 부스른 네. 이거는 계속 스코어 반데르센에서 써오던 근데 저는 이거 부스리 좋다고 하기는 뭐하지만은 그냥 가격대에서 페어한 정도? 저는 제 생각에는 이 가격대에서 마이크로 브랜드들이 많이 쓰는 미세조정도 4칸에 밀드 클래스프 쓰고 있고 엔드링크가 입체감이 없는 건 아쉽지만은 그래도 퀵릴리즈 레버 있어서 교체도 가능하고 여기를 손톱으로 풀어야 된다는 건 아쉽긴 하지만은 그리고 덮개가 스탬프드라는 게 실체감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은 그 가격에서 뭐 더 많이 바란다는 게 또 그렇지 않나? 관부가세 붙기 이전에 30만원대 시계까지 넣는 거는 딱히 문제 삼을 일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보다 더 비싼 시계의 브레이슬릿이 이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GMT 전용 베젤이 들어간 건 되게 잘한 거긴 해요. 보통은 다이버 베젤을 써가지고 GMT에 안 맞는 단방향 베젤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얘는 양방향 베젤이니까 네. 진짜 GMT에 맞는 작동 방식이긴 한데 하나 잘못한 건 60클릭이에요. 24시간에 60클릭이면 이게 60 나누기 24 해보면 뭔가 안 맞거든요. 예, 그게 그렇죠. 하나 단점, 설계 미스라고 해요. 단점인데 0점과 정렬이 안 되는 문제냐고 하시는 분들이 네.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니고 이 베젤의 12는 딱 이 다이얼의 12 인덱스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 60클릭이라는 네. 그리고 번외로 꼭 한번 언급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시계가 정말 저는 이거 혜자라고 생각하는 시계인데 판단구라고 이거 애들 시계로 만든 거인데 토마스가 따님이 있죠. 네, 사장님이. 따님이 두 명이 근데 따님에 대한 절절한
사랑으로 만든 시계인 것 같아요. 아날로그 시계를 읽을 줄 모르는 미래 세대들을 네.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키즈 컬렉션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셨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쓸데없이 고퀄리티예요. 네, 사파이어 크리스탈이 많이 꽉꽉 채워져 있는 시계. 120 클릭의 단방향 베젤에 네. 백플레이도 없고 네. 100m 방수의 스크루 다운크라 들어가고 네, 심지어 그 크라운 네. 가드도 있고 네. 이거 어른 시계보다 더 좋아요. 심지어 카모플라주 버전 제외하고 나머지 버전에는 다이얼의 입체감도 있는 것 같고 네. 야광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네, 스위스 스파 루미노바 야광을 써서 네. 야광도 네. 빵빵하고 이게 정가로 하면 27만 원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드 시계치곤 좀 비싸요. 너무 네. 그 고퀄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타겟팅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다이얼을 되게 작게 차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손목도 가느시고 그래서 이거가 애드 시계로 보면 좀 비싼데 여성용 스포츠 시계가 그렇게 가격이 좋고 퀄리티 좋은 게 많이 없거든요. 아직도.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여성용 스포츠 시계로 생각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와이프분이나 여자친구분 스포츠 시계 찾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여자친구도 지금 옆에 불러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저도 이제 저희 시계들 중에 가장 탐이 나는 모델이에요. 이 판단고가 네. 제 손목의 사이즈가 13.5인데 제가 찼을 때 딱 적당한 사이즈로 예쁘게 보이는 사이즈로 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컬러풀한 스트랩이 내 트레이닝복 색상에 맞다면 굉장히 또 귀엽기도 할 것 같고 이 부직포로 되어 있는 스트랩이 의외로 튼튼하고 괜찮더라고요. 네, 가볍고 일어나지도 않고 네. 막 일어날 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 해보니까 잘 붙고 괜찮더라고요. 네. 이거 괜찮다. 그럼 추천하는 순서대로 세운다면? 아, 제 개인적인 네, 선호도로요? 네, 네. 아, 어렵네요. 저는 이 덴마크 내셔널 팀 에디션 네. 1순위로 꼽고 싶고 네. 오! 진짜요? 네. 그 레이싱이 아니라? 레이싱도 좋기는 한데 네. 아, 이 덴마크 에디션에 조금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마지는 생각 안 한다. 사장님이 알아서 저는 어쨌든 좋은 가격에 좋은 시계를 한국 네. 고객분들이 많이 가져가시면 좋겠는 마음이니까 저는 한국팀 담당자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거를 고려했을 때 덴마크 에디션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저희 네. 브랜드가 덴마크 내셔널 팀의 공식 네. 시계 브랜드로 선정이 됐다는 사실 네. 자체가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덴마크 내셔널 팀 에디션을 1순위로 꼽고 싶고 저는 이 덴마크 에디션이 제일 마음에 들고 지인님도 이게 제일 마음에 드시는 네. 거죠? 두 번째는 판다. 두 번째는 판다인데 이 판다와 미드나잇 블루가 저한테는 거의 동급인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판다. 그래요? 미드나잇 블루는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를 실물로 보시면은 네. 이 색감의 매력을 더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거를 실물 그대로 보여드리기가 어렵다는. 저는 다음 순위는 판단고 핑크. 이거 핑크? 여자친구나 와이프 있으면 무조건 사드리라고. 판단고 핑크. 고마워. 강추. 판단고 핑크 괜찮습니다. 기존의 인기 모델들도 다 나오는 거죠? 나오는 네, 이번에 네. 워치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커다란 할인을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 브랜드 측에서 제공한 할인에 더해서 네이버에서 또 제공해주는 할인이 있어서 그거를 다 하고 이제 쿠폰까지 중복 적용하시고 한다면 네. 굉장히 부담 없는 가격으로 눈여겨보시던 모델들을 데려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좋은 가격, 좋은 디자인, 그리고 괜찮은 스펙으로 항상 제품을 만들고 싶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제품이 다 가성비가 좋진 않지만 할인 잘 걸렸을 때 잘 고르면은 가성비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좋은 디자인으로 잘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인님도 자주자주 한국에 나오셔서 저희 제일 출연해 네, 주셨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워치 인사이드 때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된 시계 채널에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